아, 천재 도쿄야 장문이고 본문 옵니다. 아, 교과서 좀 내용이 긴것 같아. 좀 짜증나요. I know one thing. 나는 압니다. One thing. 한 가지를요. I can't do it. 나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Like she did. 엄마가 했던 것과는 달리. 엄마가 잘 해석하지 말고 달리로 해석해 주세요. 앞에 이제 부정어가 나왔을 땐 달리 해주면 됩니다. Even if 도우죠. 비록 내가 원한다 해도 이 to 다음에 생각된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do it 같은 게 생각됐겠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대부정사. to 다음에 뭐가 생각됐어요? do it. 할수 있겠니? 뭐 해야지 뭐. I love my kids. 난 사랑합니다, 내 아이들을. 하지만 I can't give them my entire life. 나는 줄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나의 전체 인생을 like my mom did. 엄마가 했던 것과는 달리. 자, 또 달리의 전세임이 습관되죠. 부정어 뒤에 like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달리. 달리. I have so many dreams of my own.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꿈들을 내 자신의 꿈이죠. Mom didn't have the opportunity. 엄마는 갖지 않았어요. The opportunity, 그러한 기회를 to pursue, 추구할 기회죠. Her dreams, 그녀의 꿈을 추구할 기회입니다. And all by herself. 그리고 이제 혼자서 말입니다. 전적으로 혼자서 faced everything, 모든 것을 맞섰던 것입니다. 되시죠? 즉, poverty and sadness. poverty니까 가난과 슬픔을. 되니? 됐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All by herself 하면 우리 이제 by herself로 이제 강하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She couldn't do anything about her very bad luck. She couldn't do. 그녀는 할 수가 없었다. 그 어떤 것도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수 없었다. Very bad luck.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녀의 very bad luck. 나쁜 운에 대해서 other than, 제외하고, other than 하면 이제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suffer, through it. 그것을 뚫고 고생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죠? 그것을 뚫고 고생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과해서 고생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겨나는 거죠, 이겨내. 그것을 이겨내는 것 외에는, 그죠? 이겨내는 것 외에는. it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her very bad luck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수 있겠니? 여기는 other than 때문에 좀 중요한 펑션이 먹히네요. other than이 뭐라고? 제외하고는. 뭐뭐 하는 것 외에는. ver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합니다. Why did I never think? 왜 나는 생각지 않나? About mom's dreams. 엄마의 여러 가지 꿈들에 대해서 왜 나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Why did this thought? 왜 이런 생각이 never occurred to me? 결단코 떠오르지 않았나? When she was with us, 그녀가 우리랑 같이 있을 때, 오케이, 멋진 말이네요. 요새는 빈도부사가 위치가 지 원하는 데 아무 데나 갖다 씁니다. 말이 변했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 규칙을 꼭 따랐는데 요즘엔 꼭 그렇지 않아요. 아무 데나 갖다 씁니다. 아무 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even도 비록 뭐뭐실지라도 간단하게 even if I am her daughter. 비록 내가 엄마의 딸이지만 I had no idea. 나는 모르겠어. How alone? 얼마나 alone 혼자 있을지, 얼마나 고독했을지. She must have felt. 그녀가 분명히 느꼈을 것. 그죠? Must have felt. 느꼈음에 틀림없다죠. 얼마나 외롭다고 그녀가 느꼈을지. 틀림없는지. 얼마나 외롭다고 그녀가 틀림없이 느꼈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독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외롭다고 그녀가 틀림없이 느꼈었는지. 너무함에 틀림없다. 이거 너무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해. 노래를 부릅니다. 틀려기만 해봐. 죽음이야. 틀리지 마. 이제 How unfair is it? 얼마나 불공평한가 is it?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이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가져오겠고 데티아가 짐작하겠죠. All she did. 그녀가 했던 모든 것이 was sacrifice.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이때 이제 sacrifice 앞엔 to 부정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밑에 나와 있네요. 그녀가 했던 모든 것은 to sacrifice,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For us, 우리를 위해. 그리고 and she wasn't understood by anyone. 그녀는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 그죠? 여기도 문장이 좋습니다. 이런 문장은 어디에 많이 나와요? 여기는 순서 맞추기 많이 나오겠죠, 순서. 순서 맞추니까 글자 쭉쭉 나열하는 거, 단답 형식으로. 그렇죠? 이런 것도 순서 맞추기 좋죠. 좋은 문장입니다. 문제 내기 좋아요. 문제 만들기 좋은 거는, 꼭 딸딸딸 외워둡니다. 기계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딸딸딸. 어학은 암기보다 좋은 게 없어요. 문장을 통으로 내는 게 최고 좋습니다. Do you think we will be able to be with mom again? Even if it is just for one day? Do you think, 당신 생각에, we will, 우리가 be able to, 같이 할 수 있을까? With mom again, 엄마랑 다시, even if, 비록 it is just for one day, 그 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저 단 하루 동안. 이때 이제 it가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to be with mom again이죠. again 빼야 되겠네요. 엄마랑 같이 있는 거.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겠죠. Do you think, 당신 생각에, will be given. be given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받다로 하면 되겠어요. 받다. 내가 받을까? the time, 그 시간을. to understand mom.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to hear, 들을 시간, 엄마 이야기를 들을 시간. 이때 시험 문제는 뭐예요? be given이겠죠. 그죠? be given. If I'm given even a few hours, be given이니까 또 받다죠. 내가 받는다면, 심지어 a few hours, 몇 시간 동안이라도 갖게 된다면, 받게 된다면, I'm going to tell mom, 난 말할 거예요, 엄마한테. I appreciate all the things. 감사해요. All the things. 모든 것들에 대해서. She did. 엄마가 했던. And that. 대시 또 어디 걸칩니까? 요또 대시 걸치는 거죠. 요 대신은 생략 가능, 불가능, 생략 가능. 요 대신은 생략 가능, 불가능, 생략 불가능. 적어 놨나? 생략 가능. 여기 생략 불가능. 일단 적어와. 궁금함에 있다. 선생님, 연구실로 와서 또 물어봐. 알았지? 오케이. 시험 문제 여기 이 새끼야. 틀리면 안 돼. Please don't give up on mom.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에 대해서. Please find mom. 제발 엄마를 찾아주세요. Give up 하면 포기하던데, 그 다음에 이제, on 하면 뭐뭐에 대해서 포기하다. 굉장히 이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Give up on mom. 포기하다. 오케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나요? 끝났네요.